안녕하세요, 고다바리입니다. 지금부터 군단의 심장, 조보의 몸부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적으로서 이번에도 플레이를 이어가 볼 텐데요. 이제는 확장을 어떻게 건설하고 경제적인 곳에 집중을 한다는 측면에서 예전의 감각을 조금이라도 되찾은 듯 하고요. 그에 대해서 잘못된 이 베타 때 버릇이 남아있어서 현재로서는 사용하면 좀 안 좋은 그런 전술들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정 지어서 일꾼을 제가 10마리까지 건설한 다음에 대군주를 건설하는 게 지금까지 저의 방식이었는데 9마리부터 건설하는 것이 낫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가 생각하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 순위전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 외에는 플레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는 의미에서 아케이드 경기들을 할 때 9마리 만들고 군주를 건설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확실히 더 낫다는 것을 뭐 어떤 측면에서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선택하던 원래 기존의 방식인 10마리까지 생성을 하고 그 다음 대군주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대군주가 만들어질 동안 애벌레가 3마리 완성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애벌레가 나올 수 있는 시간 동안에 그 안 나오게 되죠. 즉 지속적인 일꾼의 생산 그 타이밍 지속적인 일꾼의 생산이라는 거에 있어서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애벌레가 지속적으로 소모가 되죠. 돈이 얼마나 모이는지 확장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아직은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실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꾼 생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상대방 뭐였죠? 아 무작이네요. 이런 아, 지금이라도 일꾼 보내도록 하죠. 맵 자체가 작으니까 군주가 도착할 때쯤이면은 어떤 종족을 선택했든 간에 상대방은 이미 공격 관련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법 하니까요. 저 확인을 해가지고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 다음에 똑같이 첫 번째 확장을 간다라는 그 결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꾼을 좀 더 많이 생산하게 되는 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건지 몰라도 확장을 이룰 때쯤 타이밍, 확장이 나올 때쯤 타이밍에 남아있는 돈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뭐 딱 정확히 얼마 있었는데 얼마나 남았다 이런 걸 제가 파악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보여지기에는 이 두 번째 확장이 완성될 때쯤에 바로 이제는 그 군주래 여왕을 뽑아내고도 여왕을 뽑아내고 지금 뭐였죠? 일꾼에게 쫓기고 있는 거였군요. 다시 그럼 한 바퀴 돌아서 가고 생산 늦추지 말고요. 지금 입구를 봉쇄하는 거 사신 예 까먹으면 안 돼. 적으로서 테란을 견제할 때 항상 빼먹으면 안 되는 사신 견제 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 아, 대군주는 아까 전에 좀 건설했어야 되는데 건설이 뽑아 어라 사령부네요. 하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발견한 것 같은데요. 사령부일 줄이야. 일단 여기 숨겨두고 가스 아까 전에 좀 한 마리 좀 뽑아낼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만들어지는 건물들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는 물론 가스를 지금 좀 늦게 뽑아서 입군들이 미네랄을 더 많이 뽑았다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 이렇게까지 두 개 연속해서 짓고 입군도 생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못 만들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띄웠어요. 1차 확장을 바로 간 건가? 어쨌거나 가시 정도 하나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확장을 바로 갔다라. 그러면은 상대방은 첫 번째 확장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에 치중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도 테란으로 했을 때 확장 먼저 가면은 이제는 경제적 시간이 지날수록 후반대까지는 안정적으로 자원 확보가 사실 종결된 거기 때문에 초반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방어해야 된다에 집중하실 테고. 그런 만큼 저는 저글링으로 공격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바로 바퀴로
바퀴랑 히드라 테크로 좀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체력도 거의 다 달았고 여기서 여왕이 이제 때려주면 아, 저 못 잡다니. 잡을 수... 아쉽네요. 체력 저거 회복하면은 상당히 귀찮아지는데. 점막 좀 준비시켜놔서 근데 바퀴만을 하면은 상대방 바퀴랑 뭘 겹쳐놓는 게 좋을까? 바퀴랑 일단 올라갔어야죠. 아까 전에 가스가 충분했을 때 이런 점막도 올려주고요. 여기는 사실 일꾼 좀만 더 투자를 하고 어차피 군주 올라갔어야 되네요. 경제적인 흐름이 좀 더 완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초반에 그 초반에 대군주를 먼저 뽑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정보를 획득한다는 거에 집중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저의 전술은 이미 지금 다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획기적으로 딴 바이오닉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스를 지금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감염충과 바퀴 그리고 추가를 해서 히드랄리스크 갈 수 있으면은 감시군주 빨리 가고 뭘 전혀 전술이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저거에게 있어서 그냥 왠지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퀴 이동속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보여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바퀴들이 나오면 요런 데다가 대기를 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감시군주 가스 3마리 저쪽 갔지만 여기 안 갔죠? 여기는 경제에 좀 아직 성장할 가능성이 많네요. 군주 생산 안 했다. 한 마리만 선택해서 3차 이걸 할 때 가장 당황스럽죠. 다시 빼봐가지고 한 마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 실수를 한 거죠. 그치, 대군주 딱 만들어지는 타이밍 좋고요. 가시촉수 하나쯤 준비해 두고 요쪽에 누군가 드랍을 올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 안 했네. 확장 갈 거라는 건 이제 알고 있겠지만은 뭐 대군 다시 군주 확장 가지고요. 아우 이거 F2 이거 모르겠어. 저그 유저분들은 이걸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F2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감시군주를 항상 선택할 F2를 누를 때마다 빼두시는 건지 에너지도 늘려주고 그 다음 FFF 감염충도 좀 연습하는 기회로서 이번 경기 들어가 보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발전할 여력은 충분히 많이 있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잡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모든 종류의 저그 유닛들에 대해서 조금씩 파악해 나가는 땅굴 파는 걸 들어갔어야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상대방 그냥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도 안 했다. 이런 맨날 저그 업그레이드 깜빡하네요. 업그레이드 한 1-1런만 돼 있고 바이오 그 의료선과 함께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오케이 일단 저런 거 강제치 공격해서 오케이. 아 얘네 빨리 에너지가 차면 좋겠는데 그럼 저거 다 제거 가능하고 얼마나 필요하지? 75 아직은 부족해요. 대군주 기생충 아직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여왕 스캔 날릴 것 같은데 이거 안 보여서 상대방이 성급하게 들어오게만 만들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랍을 올려놔. 오케이 됐어요. 이거 얼마나 잘하냐 이거 결정 지을 텐데 지금 승부를 띄울 텐데 나이스.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이러면은 뭔가 좀 하러 갈 수 있겠죠? 요즘에서 여왕 나올 테니까. 근데 보자. 다시. 아, 돈 남아둔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 있는 에너지 다 갖다 붓고 에너지 충전되기 전에 이제 감시군주 이참에 상대방 뭐 어디서 뭐 하는지 봅시다. 에너지가 꽉 찼죠? 3차 확장 했을 것 같은데. 아, 실수로 A 눌렀다. 왜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 굉장히 없어요. 지금이야, 지금. 감염증에 투입. 어? 뭐였죠? 뭔진 모르겠지만 공격을 당했어요. 확장시키고 계속 바퀴 증가시킵시다. 업그레이드 1업 완성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돈 미네랄 남아 돌고 있는 이 타이밍에 4차 확장 가고요. 의료선을 강제 공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우씨 저 에너지 많다는 걸 직접 보셔가지고 이길 수 있다! 아, 갖다 붙였어야 되는데 지뢰를 이용해가지고. 아, 다시 지금 안 보이죠 애들? 체력 지금 회복하면 되네요. 다시 때리기 시작하고 아씨 군단 식충이라니. 시프트 4 웨이포인트 찍고 아, 감염 애벌레들이 부족했다. 애벌레들이 F2 눌러서 공격 들어가주고 미 점멸만큼이나 빈약한 컨트롤 능력. 오, 예, 스캔 낭비시켜 버리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아, 지뢰가 지금 공격하고 있었구나. 그 지뢰 이런 거 제거하자. 한 번 더 제거.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어, 미네랄 이렇게 많이 남게 될 줄이야. 찍고 아 찍고 여기 있는 애들 슬슬 좀 이쪽으로 이동. 지금 엄청 느리죠? 아, 뭐 예, 밑바탕 덕분에 제가 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전투가 이어지는 동시에 가스 건설하고 유닛들 분할시키면서 일군 전투 유닛들이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겐 있어서 사실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프로토스까지 오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지만은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차라리 경제에 집중해야 된다. 경제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적들 유닛들을 보낼 수 있도록 경기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또 운이 좋았다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염충을 간다는 게 예, 사신이 돌아다니면서 바이오닉, 의료선을 통해서 불곰과 마린 비율을 높인 그런 바이오닉이 오겠다라고 추정을 했고 다행히 이번에 맞아서 감염충이 활약을 하면서 그 상대방이 감염충 에너지 모일 때까지 공격하지 않았던 타이밍 또한 저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은 어쨌거나 감시군주를 이용해서 정찰을 하면서 이제는 탱크, 뭐 이런 메카닉으로 체제가 전환되지 않았거나 또 벤시 같은 것도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서 감염충 이런 걸 준비하면서 예, 그런 했어야 되는데 운 좋게 상대방의 전술에 대항할 수 있는 상성이 맞았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닛 자체가 좀 제가 좀 더 많았다는 부분도 부정할 수 없지만요. 상성이 안 좋으면 그런 거 다 이제는 그런 걸 극복할 만큼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9마리에서 언제 가지? 상당히 무작위니까 뭐 빠르게 이거 맵이 아까 받은 큰 거죠. 4인용 맵인 만큼 미리 좀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녹화를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 봐야 되겠. 아, 그 아까 전에 일꾼 한 마리 추가할 수 있었는데 어제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했던 내용이 뭐 새로운 시즌에 추가될 맵들 보여주는 공지 패널이 있었는데 창이 있었는데 그거를 안 봤네요. 무슨 맵들이 생겼을지. 이제 시프트 찍었나요? 안 찍었죠? 어? 나이스! 3분의 1 확률 바로 첫 번째에서 잘 찍었네요. 그리고 상대방은 저그입니다. 그러면은 좀만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네가 이제 나와서 확장을 해주지. 오우 빠르다. 아 그러면 저는 저글링으로 체제를 가는 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뭐 승리할 수 있는 딱 상성 빌드는 있지 않지 저는 모릅니다. 예, 상대방의 첫 번째 확장을 갔을 때 적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지. 그냥 상대방이 확장을 먼저 간 만큼 연못을 제가 더 빨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놀고 있는 애가 누구지? 너구나. 가스 지금 벌써 먹고 있어요. 맹독일까요 그러면? 맹독 가능성도. 맹독이라면은 제가 바퀴로 바로 가는 게 최고죠. 최소한 초반에 상대방 빌드에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퀴니까. 아 군주. 아까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제가 알아챌 수 있었던 것 같고. 뭐로 갈지가 걱정이네. 계속 가스 하나만 계속 먹고 있다면 그냥 저글링 발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는데 두 개로 간다면은 예 맹독이라고까지 생각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좋아 이제 일꾼 생산 바로 여왕 두 개 추가해주고. 지금 아직 안 올라갔죠? 아예 막아버릴. 저그 발업이라면은 저거 막는다고 해서 저에게 이득이 되는 경제적인 여건은 만들어지지 않을 테고 왠지 지금 바로 그냥 저글링 뽑아가지고 들어오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두 개 바로 올리러 갑시다. 이제 저글링 시간을 최대한 끌어라. 저글링이 아니다 가시촉수 같은 걸 전 해가지고 시간을 더 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그 가스를 안 먹었네. 이런 그만큼 바로 바퀴로 체제 전환. 오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컴온. 나중에 감시군주로 체제 변환 준비하고 대군주 더 추가를 하고. 이거 지금 틈새가 있나요? 올라갈 수 있는 틈새를 막고요. 오 살았다. 오씨 이거 운 좋네요 운 좋네요. 예 들어오기 어렵죠. 대군주 내가 한 마리 지금 오케이 이제 추가됐네요. 가스 가주시고 가주시고. 이 주입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애벌레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채워지는 인구를 아직까지도 따라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유탈로 가는 게 나을라나? 일단 빨리 번식지로 올라가자 그러면. 상대방이 뭘 하려고 하는지. 너가 이런 앞부분에 어? 오케이 발견하기 전에 네 다 발견했네. 근데 어차피 바퀴로 가는 걸지 뮤탈로 가는 걸지 제 스스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타이밍에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방어용 바퀴 두세 마리 추가를 해주고. 어 나이스 잡자 잡자 잡자. 대군주 끝까지 따라오고. 아 미네랄 너무 많이 남는데 공격 유닛을 좀 추가를. 오케이 뮤탈로 체제 전환. 전환이라고 보면 충족을 시켜주는 거고. 감시군주 찍어주시고. 바퀴랑 뮤탈이라 이상한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케이. 확인하러 확인해 주세요. 그 사이 일꾼 쫙 더 많이 늘려주고 호자 촉수 하나 준비 중이고 제가 뮤탈로 가려고 한다는 거를 예상했던 걸까요? 3차 확장으로 가는 스타일인가? 이쪽 끝에 가야 될 것 같아요. 3차 확장 준비 중이네요? 지금 어느 정도 바퀴 좀 생산하라고 하지 않았나? 제가 착각을 했나요? 오! 많다 많다.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숨는 거 필요하겠다. 오케이. 대군주 공격합시다. 다시 또 찍고 올라와 주시고. 어이구 정신없네. 이런 식의 전술은 저에게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일단 인구 제한이든 100원 날리게 만들었고 3차 확장처도 준비를 해주고 3차 확장으로 갑시다. 오케이. 땅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와우 엄청 많잖아. 그러면은 숨는 것만 완성되면은 숨겨가지고 뭘 하려고 할 텐데. 아 근데 여기 또 방어를 하려면은 점막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네요. 제가 제 거를 잃는 것과 상대방 거를 잃는 거 두 개를 비교한다면 저쪽 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제가 이득일 것 같은데. 일단 저거 쫓아가라 하고 숨어가지고 들어갑시다. 아! 이동하는 거 내가 업그레이드 안 했나? 지금 들어가네요. 아쉽네. 아 대군주를 계속 깜빡하고 있네요 오늘. 감시 군주. 변형 완료됐고 저거 저쪽 잃어버리게 만들 준비하고요. 호자 촉수 같은 거 하나만 해도 충분히 데미지가 들어갈 테니까. 오케이 포자 촉수 빨리 제거. 이때 뮤탈이 들어왔었어야 돼서 이때. 아 아쉽네요. 감시군주 컨트롤 제대로 못했다가 또 빠지고. 뮤탈 어디 갔니? 그만. 희한한 지금. 오케이 보여 촉수. 우 이런 테크 정말 이상한 조합을 지금 생성해내면서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걸 항상 시도해보는 건 나쁘진 않으니까요. 지금 저글링은 다 처리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하나쯤 완성해주고 미리 여왕 좀 찍고 애벌레 바퀴 더 증가. Shift 3. 저쪽에 뭔 짓을 했을지. 뮤탈만 컨트롤 2.
아이고, 지금 굉장히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 정도 숫자면은 포자촉수 하나라면은 견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떨지.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쪽엔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지금이다. 아예 공격 유닛들이 안 들어오는 건 뭐지? 다시 애벌레 찍고, 애벌레 찍고. 오케이, 저쪽에서 온다. 이것까지만 제거하고 빨리 도와주러 와야 돼. 빨리 후훅 와세요. 후훅. 와우, 그냥. 오케이, 지금 전투가 그렇게 나쁘게 진행되고 있던 것 같진 않은데. 예, 히달리스크 다 처리를 해줘. 여왕 다시 뽑아주고. 너 여기 여왕 만들어지고 있네 지금. 비등한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한. 하지만 저에게 뮤탈이 남아있다는 거 하나가 이득이 된다 라는 점을 빨리 활용해야죠. 활용합시다. 그리고 미네랄 남아두는 거 봐라. 이 말도 안 되는 거. 오케이, 저쪽 이 간식은주 있어. 간식은주 있어. 나는 확장 가자. 확장. 확장. 정신 나간 짓을 할 수가 있네. 오케이, 업그레이드 가지고. 후. 너 쉬프트. 아, 이 두 번째 녀석이구나 너는. 그러고 보니 너희들 이쪽 고갈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확장 가고. 어우, 저쪽도 이제 한꺼번에 쫙 많이 뽑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일단 바퀴는 살려두고 뮤테어든 저쪽으로 쭉 빠지면은 살아남겠고. 쭉 도망치세요. 병력 다 모읍시다. 후. 지금 제 생산력이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압박, 예, 압박받으면은 끝날 것 같은데 위치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좋아, 좋아. 다시 뒤로 빠져. 분할, 분할된, 분할된. 바퀴. 업그레이드 지금, 예. 지금 뮤탈 같은 데도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너무 밀려서. 업그레이드가 2였다면은 뭐 상대방 이번 공격 못 막아낸다 하더라도 이대로 끝내러 올 수 있을 정도로 밀리 많이 남아있을 것 같진 않아요. 어디까지 그거는 감각적인 추측이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지를 쳐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역시 왜 한글. 아, 진짜 다양한 각도에서 저그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능력 측면에서는 저 자신이 뭘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상성 측면에서 오히려 제가 불리한 히드랄리스크로 체제가 좀 전환된다라는 걸 봤을 때, 뮤탈이랑 바퀴 둘 다 지금 똑같은 그 방어력이 안 좋은 상성이 안 맞는 그런 애들인 걸로 기억하는데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저도 히드랄리스크를 좀 만들어 냈어야 됐어요.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구상 처럼 뮤탈리스크도 어느 정도 그냥 보조적인 견제적인 수단으로 충분히 활약을 했고 그 다음부터 3차 확장을 꽤 부셨을 다음부터 히달리스크를 딱 만들어내면서 상대방 병력에 대해서 제가 체제를 구축했어야 되는데 적응을 충분히 빠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지금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대로 처음에 운 좋게 찍은 체제로는
컨트롤로 상대방이 변화를 했을 때 그 펼쳐진 벌어진 차이를 좁힐 수가 없기 때문에 유닛을 또 다시 빌드로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를 의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히드랄리스크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많이 2차로 뽑아낼 수 있을 자원과 애벌레 이런 게 있을 줄은 몰랐죠. 그럼 이번 마지막 프로토스네요. 연수에서 프로토스 계속해서 만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상대방 이 뭐하는지 봐야죠. 또 성급함이 지금까지 초보에 몸부린 모든 문제의 1차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성급함인 것 같습니다. 실력, 경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실수로 10명까지 만들어버렸네요. 아하. 이런 얼마나 많이 플레이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플레이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가장 문제는 저의 성급함 때문에 뭐 이참에 한 영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10마리까지 만들고 나서 바로 지었을 때랑 그 다음에 9마리째에서 건설을 그 대군주를 만들어내는 시기랑 바로 이제 비교가 1대1로 비교가 가능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똑같은 빌드로 갈 테니까요. 물론 애벌레가 생기는 순간 바로 만들고 안 만들고라는 좀 애매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돈이 얼마나 달라질지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입구를 열어놨다는 게 저에겐 흥미로운데요. 지금 가스 지금 채취하고 있지 않고요. 아직 다음번에 이렇게 가스 이제 들어갔고 이제 좀 거리가 머니까 1차 확장 바로 가야죠. 일꾼 생산 해주시고 다행히도 내려와서 방해하고 있진 않고요. 또 욕심에 컨트롤 원이지 왔다 갔다 합시다. 요 정도 찍어주고 다음번에 연못이 들어가야 된다. 아까 공격 안 하는 것 때문에 상대 늦춰졌죠. 그리고 상대방 일꾼 저쪽에 있군요. 어디에 있는지 항상 파악을 하고 다음번에 대군주 건설 들어갑시다. 일벌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군주 일벌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항공 제어소 들어서고 있죠. 내가 왜 이쪽을 보냈지 쭉? 대각 실수를 했네요. 보통 이 여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순간에 지금 근데 지난번 경기에는 가스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400이라는 돈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고 가스를 짓는 순간에 딱 300 큰 차이가 없네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렇게 차이를 느꼈던 걸지도. 아마도 그런 9마리, 10마리 이런 체제는 초반에 연못을 바로 만들어서 공격하고 말고 뭐 이럴 때 좀 타이밍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전술이 아닐까. 웨이포인트 안 찍었어. 아직 안 죽었지? 오케이, 여왕이래. 아, 차원 관문 바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은 추적자를 통한 추적자를 통한 관문 블로기가 상대방이 지금 사용할 유력한 빌드로 보이는데 그 초반에 막아내려면은 저글링도 나쁘진 않지만은 역시 바퀴로 웨이포인트 잘못 찍었네. 아직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찍어주시고요. 오케이. 아 근데 또 추격자에 들켜가지고 아예 죽어버리는 것도 싫은데.
오케이, 여기 정도에서만 지켜보도록 하죠. 모수원 지금 이동해 오고 있어요. 지금 질럿 한두 마리만 있어도 막아낼 수가 없으니 빨리 바퀴 완성되라. 바퀴와 보조만 해준다면은 여왕이 모선 막아낼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두 마리, 아니다. 더 많이. 대군 주시. 방어하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듯한데요. 저거는 점막 끊임없이 퍼져가 주시고, 바퀴 이동 속도랑 땅굴. 오케이, 세 마리이긴 하지만은 추격자 피할 수, 점막이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고요. 확인을 해보죠. 얘네 세 마리가 바퀴가 추격자를 대항으로 얼마나 강한 하씨 모선 떡하니 저기 있을 줄이야. 숨는 것만 완성되면은 저런 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오케이, 다시 찍어주고 일꾼 더 있는가. 대군주 이쪽 위로 올라와 주세요. 컨트롤 2 해주고 가스 가스. 공중 테크로 가려나? 감시군주 아까 전에 만들었어야 될것 같은데. 입구를 봉하고서 그냥 계속 자원을 모은다는 거는 공중 테크밖에 상상이 안 가네요. 감시군주가 뭘 하는지 봅시다. 좀 있으면 숨는 거 완성될 것 같고, 더좀 늘려주고요. 다 어디 있는 거지? 이 정도면 제가 그냥. 오씨, 이거 부술 수 있겠는데요? 오케이, 이제 뒤로 빠지고. 예, 질럿 한 마리였기 때문에 제 피할 수 있었죠. 아, 죽었구나. 감시군주 이런. 아, 근데 이 컨트롤 하면서 이 넘쳐나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뒤로 그냥 쭉 빠지고 체크하고 있는 사이에 확장을 갑시다. 히드랄 리스크 준비를 해주고요. 바퀴 잠복한 상태에서도 할수 있도록 일꾼 한 마리 쭉 가고 병력도 충당합시다. 남는 거 대군주도 오고. 지금 수정탑을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타이밍 보니까 있는 듯 같고 병력에 다 집중하지 않는다면 역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합시다. 이쪽으로 뭘 하고 있는 건, 너 감시군주. 그래서 실제 안쪽을 들어가 봅시다 이제. 그리고 히드랄리스크 추가 업그레이드. 아, 업그레이드. 시프트 4, 시프트 4, 웨이포인트 찍고 일꾼들 일하러 갈수 있게 봅시다. 아, F2. 오케이, 거신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신이라. 감시군주 신경 쓰는 사이에 질러 안쪽으로. 예, 거신이, 거신 나오면은 상당히 귀찮아지는데요. 월등한 병력의 우위로 몰아세운다면은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지금 나이스 타이밍. 이쪽 아래쪽에 수정탑이 있다는 얘기죠. 업그레이드 맞아. 업그레이드 시프트 3. 아하, 못 살릴 것 같은데요. 점막을 저쪽으로 아예 진출을 안 시켜 놓은 것도 문제였고. 취소합시다. 아이고, 넌 살아라. 일단 그래도 뭐첫번두개 동시에 만들면서 하나라도 살아남았으니 그걸로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죠. 군주 더 추가 계속 찍어주고 애벌레. 아이고, 시프트 1 4 웨이포인트. 이쪽에 앱좀 점막이 전파되자.
여왕도 그냥 좀 남는 애들 두세 마리 좀 추가를 해서 항상 이렇게 모자르지 않도록 말이죠 하고요. 진료 계속 뛰어올 것 같으니까요. 이런데 방어 신경 안 써도 되게 만들어주고 또 찍어줍시다. 3차 확장을 갔을라나? 예, 대규모 병력 대 대규모 병력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 오케이. 모선 에너지 소모 장벽. 이쪽으로 확장 갔을지 보고요. 왜 너는 가치가 전망만 만들어주는 녀석이다 너는. 보자. 바퀴 보니까 3차 업 가려면은 감염충으로 가야죠. 오케이 좋았어. 전망 제거해주는 거 좋죠. 천막 아직 모자르고 일꾼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다. 저런 거 제거해줘야죠. 일꾼 200 어느새 채워지는 건가요? 와, 200 채우고서 안정적으로 제가 맵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처음인 것 같네요. 물론 제 이런 건 한순간에 역전을 당할 수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보여지기에는 제가 공격을 취하고 있는 입장이죠. 점막도 맵 거의 절반까지 아래로 내려 보냈고 업그레이드 계속 해주고요. 그러면 거신에 대해서 대항하겠다 싶어서 감염충을 이용할 에너지 어차피 가스 모자란 상태에서 감염충으로 체제 섞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은 1번. 오케이 이제 돈 쌓이고 있고 200 채웠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희생양으로 상대방을 그냥 계속 지치게 확장 못하게 만들고 지치게만 만들면은 제가 승리를 하는 굉장히 저만이 지금 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느낌은 가장 비열한 정책이죠. 오케이 에벌렌 계속 쌓이게 만들어주고 업그레이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 오케이 한번 모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러 갑시다. 업그레이드 지금 되고 있는 거 취소시켜고요. 여기 있는 거 다 읽는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100 이상을 제가 채워낼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냥 효율적으로 싸워라. 효율적으로 저런 건 예, 효율적이지 못하죠. 쭉 올라가고 그 사이 저는 쭉 채워주도록 하죠 병력을. 오케이 저런 거 저런 녀석들 잡아주고요. 아 그러고 보니 언덕을 내가 이용할 거 그랬다. 일단 모선 잡고 거신 생산 늦추고 계속 채워주죠. 이제 너희들 이쪽으로 가지고 시프트 1 내가 했나? 이제 위험한 도박이었죠. 생각보다 많이 지금 한꺼번에 못 뽑아 나왔어요. 방금 전에 제가 당했다기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적그에 순식간에 역전하는 역전이라기보다는 순식간에 채워나가는 듯한 빠른 충당력을 적으로서 실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경험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실현하지 못했네요. 여기선 빨리 채워나갑시다. 상대방이 역전 지금 바로 공격을 안 해온다는 것도 다행이네요. 확장 하나쯤은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렇게 다행히도 지금 병력은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룰 일은 없죠. 정 빨리 처리해. 잡아. 아, 저 입구를 막아가지고 바퀴가 바보같이 이렇게 교란 전술 아까 잡힌 감시군주 준비를 해주고 상대방도 교란 전술이다 인데요. 이쪽은 안 잃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히려 가스가 남네 지금. 저쪽에서 숨으면 저도 숨을 수가 있죠.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광맥이 고갈되는 타이밍이 근데 여기 숨어 네. 이렇게까지 해주고 아 온갖 곳을 다 지금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걸 내가 깜빡했어요. 지금 방비가 다른 곳은 데이지가 않죠. 가만 음식운주 이동 속도가 느리다. 아 삼삼업 아 업그레이드 안 했구나 내가. 오 렉난다. 아 이런 짓을 하니까 렉나지. 숨고요. 아 진짜 렉나네 지금. 아. 일단 예, 아직 에너지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200은 꽉 채웠고요. 가봅시다. 아까 전부터 점막 계속 나오 진출할 수 있었는데 저 이동하는 거 봐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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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싸버려요. 아이 둘러싸놓고서 이 멍청한. 오케이. 아, 저 체제를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지금 거신과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길 수 있는 병력인가요? 모르겠어요. 어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요. 올라갑시다. 이쪽 확장을 확장을 한 건 아니고 하려고 했다라는 상황이었네요. 이렇게 관측선 제거했고 서로 이런 전투 정말 제가 못하는데 웨이포인트 안 찍었구나. 시프트 4 이. 병력이 분할되는 거라면 저야 좋죠. 점막이 있는 장소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좋고. 이렇게 뮤탈 뭐 울트라밖에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군단 식축으로 가는 게 나을라나. 차라리 병력을 좀 잃고 이쪽에도 확장 가주시고 애벌레 계속 찍고 웨이포인트 다 찍혔죠. 시프트 4까지 해서 이쪽으로 여왕이 잘해주네요. 이거 한 마리 남겨둬서 뽑아내길. 천천히 우수한 경제력으로 100원씩이긴 하지만은 뺏어버리자. 벽 유닛을 감시군주 좀 죽지 말자. 어 뒤로 빠져야지. 뭐해 여기서 싸우면 안 되지. 이렇게 울트라 있는 돈 다 있는 돈 다 쏟아부었네요 지금 실제로. 오케이 같이 싸운다면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실수했다고 했던 같이 싸워야 되는 얘네랑 얘네가 울트라리스크를 앞세워가지고 쭉 안쪽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때까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빠른 기동성으로 시간을 벌려고 지금 저쪽에 병력 몰아있죠. 쓱 둘러가가지고 둘러가가지고 뭘 하려고 했더만. 아니다, 아니다. 저걸 물리치지 못하면은 제가 패배하는 건 확실하니까. 과연 아 이쪽은 입구 안 좋은데. 그만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특히 거신이 지금 뒤쪽에 있다는 것 또한 저에게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좋아 좋아 둘러쌌다. 이긴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아요. 성급하게 싸우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겼어요 이번에. 후 좋아 좋아. 이렇게 지금 남아돌고 있는 애들 왜 이렇게 일꾼 숫자가 적어진 것 같지? 지지 이겼습니다. 와 이걸 아, 지난번과 거의 똑같은 흐름이었는데 울트라리스크 따로 이제는 남아있던 병력과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다 보내버린 다음에 혼자서 울트라리스크 싸우게 놔두지 않고 끝에 가서 나온 다음에 함께 싸우게 시간을 지금 차분히 싸웠더니 역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 계속 신경 썼던 것도 다행히 제가 좋았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초반에 상대방이 저를 압박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뭐 제가 상대방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냥 온전히 기지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 외에도 신경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만큼, 예, 특별히 어느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개 저그 경기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금요일날도 계속해서 저그로 플레이하는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